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DIY 유튜버 그린브로입니다. 오늘 만들 것은 리치와 아서스입니다. 제가 원래 건축 강좌 유튜버여서 이런 게 익숙치 않습니다. 이번에 김블루님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마크 고수를 찾아라에 참여하다 이런 타임랩스 비디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서 건축 강좌 대신에 이 콘텐츠를 위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아까운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지형의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바이벌을 주로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아까운 다이아몬드에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게임 모드에서는 다이아몬드 블록이랑 일반 돌 블록이랑 가치가 똑같거든요. 개 같은, 아니 청금속 블록 같은 이 구도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리치왕이 그 차가운 스윗남 같은 포즈를 짓게 할까? 뭔가 틀을 잡는데 어째 이상함을 못 느끼는 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살을 입혀보자 해서 살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어째 살을 입히면 입힐수록 어디서던가 보던 여기요, 일로 오세요 하는 주유소 풍선 같은 느낌이 되어서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싶어 파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신발의 파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건축하는데 레고마냥 파츠를 왜 만들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동상에 파츠를 입히면서 작업하는 방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 방식을 이용해야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덜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극한의 효율충들을 극혐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사죄드립니다. 웅장하게 바로바로 한 번에 만드는 천재성은 저에게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하단부에 파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건 허벅지 보호대입니다. 처음에는 리치왕의 모든 파츠를 제작해야 된다는 것에서 눈물이 찔끔 났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보다 완벽한 리치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따라갈 겁니다. 저는 리치왕의 그 멋있는 면모들을 좋아하고 옛날부터 리치왕의 게임 속 장면들 대사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갑옷을 만들다가 정신 차려 눈을 떠보니 해골 어딘가 찌그러진 것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해골을 따로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갑옷들이 하나둘씩 끝나가고 있네요. 만들어진 파츠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씻으러 가려고 거울을 봤는데 21살 먹고 집에서 취업 준비 안 하고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는 제 인생이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건축은 사드세요. 대강 큰 파츠들은 제작이 끝났으니 기존에 만들었던 모양에다가 다시 모양을 입히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좋은 모양을 잡으려고 대략 5시간 넘게 복사와 붙여넣기 작업을 노가다 하다가 초췌해진 저의 눈을 보며 자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구도를 짰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나약하게도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어서 오렴 친구들아. 안녕하세요. 한 명에서 4명까지 늘어나니 파티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기존에 생각했던 리치왕의 완성도를 훨씬 높여서 만들자고 다짐하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노예놈들아 이래라! 아이씨! 친구들 덕분에 친구들과 같이 새로운 리치왕의 포즈를 구성했고 이 구성한 포즈 토대로 천천히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츠를 다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넣는 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리치왕의 곰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리안의 실제 비율이 중요해서 실제 사진을 토대로 비율을 잡고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평면으로만 만들고 입체감이 없어서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 생노가다를 다시 할지. 항상 붙여넣는 작업은 많은 노가다와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이 작업을 보면 볼수록 저를 화나게 하지만 실제 다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여 다시 보니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옆 유튜버 휘옥님이나 단무지님 같이 야생에서 이걸 명령 없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제는 파츠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언젠간 빛의 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치왕의 어깨 보호대를 만들어줍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컨텐츠 할지 미래가 캄캄합니다. 이번에는 검의 디테일은 없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색깔이나 그라데이션적인 부분을 친구들에게 부탁해 같이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 노가다를 가장한 지루한 건축 시간이 지나다 보면 리치왕의 투구를 만들 시간이 옵니다. 검과 투구가 리치왕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을 섬세하게 제작하지 않으면 이 건축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게 최대한 잘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어느 정도 만들었던 투구를 복사하여 제작 중이던 리치왕에게 옮기고 처음에 만들었던 지형이 있던 맵으로 리치왕을 붙여넣기 하여 보니 어느 정도 지금까지 힘들었던 슬픈 시간을 보상받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감격은 여기까지 하고 리치왕에게 맞는 지형을 한 번 더 다시 수정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만들 구도는 리치왕 검이 박힌 곳에서 크레바스가 뚫려 그 안에 서리들과 영혼들이 새어나오는 구도로 상상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에 스타크래프트 미네랄같이 생긴 얼음을 만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SCV가 된 기분입니다. Yes, sir? 아, 좀! 지형에 크레바스를 만들어줍니다. 갈라지는 걸 보니 벌써부터 입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드디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결국 해냈어요. 전화를 받질 않네요. 이제는 리치왕의 전체적인 색깔을 칠해줄 겁니다.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색깔로 인해 강조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다 완성 후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희 노예들이 밤새면서 작업을 하는데 몇 명은 벌써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아, 살려줘! 살려주세요! 이제는 리치왕이 죽인 시체들의 부품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친구들을 만들어줄 때에는 저희 모두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반도 안 남았기 때문이죠. 아, 너무 좋아! 리치왕 건축이 어느 정도 대부분 끝난 저희는 지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여름은 이렇게 더운데 저기 게임에서만큼은 시원하게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설치했죠. 지형은 시원해 보이는데 저희 모니터 앞은 찜닭 만드는 수준의 더위였습니다. 아, 죽을 것 같다. 뭔가 이 아래에 지하수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고민을 하던 도중에 리플레이 모드를 키지 않고 건축을 4시간가량 하고 나서 기억이 났습니다. 안돼! 일단 뭐 완성은 시켜야 되니깐요. 서리와 영혼들을 만들고 리치왕에게 죽은 해골들을 아까 만든 파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해골을 만들던 도중에 게임하다가 골로 간다는 14살쯤의 부모님의 말이 드디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아까 노예 한 명이 만들던 사슬을 이용해서 얼음에 사슬을 묶어 조금 더 이야기가 있어 보이게 추가하면은 건축이 끝납니다. 그 외에도 소개를 안 한 작업들이 많지만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리치왕 로고가 들어간 피규어판처럼 받침대를 만들어주면은 건축이 끝났습니다. 모든 건축이 끝났으니 이제 작품을 감상하실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